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실전 도면의 작도, 편심 구동 양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체부터 도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립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부품을 조립도에서 하나씩 파악을 해 보았고요. 자, 본체. 자, 먼저 이 밑바닥 부분, 자, 여기 치수를 자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요 세로 길이, 자, 이것도 자로 측정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치수가, 자, 요 가로 사이즈가, 좀 84가 되고요. 자, 그리고 높이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해 놓고, 라인에서, 대략적으로 뭐 요쯤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D 제도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각 부품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쪽 왼쪽 상단이 가장 큰 부품, 혹은 이제 본체, 자, 이런 부품들이 이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축과 같이 이제 긴 부품, 자, 그런 부품들이 본체 밑으로 오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큰 부품이,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자, 요 자리에 오고요. 자, 이제 나머지 작은 부품들이 이 나머지 빈 공간들을 이용해서, 네, 부품들을 그려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품들의 위치가,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길이는 일단 84. 그리고 세로가 8이죠. 자, 계속해서 84. 일단 이렇게 밑에 그렸고요. 계속해서 전체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이거를 자로 측정을 했을 때 110이 나왔고요. 단위는 밀리미터죠 지금. 그래서 오프셋 110 해서 올렸고요. 자, 가운데 일단 중심선이 필요할 거니까 이렇게 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도 자로 측정을 한번 해 보시면은요, 이 거리는 9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 99, 이렇게 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옆너비 자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로 측정을 했을 때 56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오프셋 56의 절반, 28만큼 오프셋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자로 측정을 해보면요. 자, 여기는 32가 나오고요. 자, 제가 이렇게 뭐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측정 치수는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32라고 얘기한 부분도, 자, 어떤 부분은 자로 측정을 했을 때뭐 30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3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5mm 뭐 내외 안쪽으로는 본인이 측정한 치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굳이 제가 32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예, 여러분이 자로 측정을 했을 때 32가 안 나오는데 32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로 측정을 했을 때는 32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32의 절반 16만큼 양쪽 오프셋을 했고요. 자, 여기는 일단 트림으로 정리를 좀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플랫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플랫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를 갖다 대서, 네, 연장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곡선 부분이 직선 부분과 만나는 지점까지, 자, 여기를 자로 측정을 해 봅니다. 자, 요 치수도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8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필렛을 R값을 8로 해서 이렇게 필렛을 했고요. 자, 여기는 기본 필렛 3으로 합니다. 뭐 실제 자로 측정을 해봐도 거의 3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필렛 R값 3으로 해서요. 여기를 3으로 이렇게 필렛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도 자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77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프셋 77의 절반, 35에 35니까 38.5가 되겠죠. 그래서 38.5. 해서 얘를 양쪽 이렇게 오프셋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여기 중심선까지요. 중심선 여기죠. 이 거리 자로 측정을 해보면 50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프셋 50.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거리를 자로 측정을 해보면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54의 절반 27 해서 위아래.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필렛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 사이도 이렇게 트림을 하고, 도면을 확인해서, 여기는 필렛, 기본 필렛 3으로 해서, 여기 네 군데다. 밑에까지 합하면 이제 여섯 군데 됐죠. 이렇게 여섯 군데 모두 기본 필렛 3을 하시고, 심지어 여기까지 바로 필렛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외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고요. 계속해서 요 거리를 자로 또 측정을 해 보십니다. 그래서 요 거리를 자로 측정을 해 보시고, 아니면 뭐요 안쪽의 거리를 측정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의 거리가 지금 46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56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즉, 여기는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셋 5를 해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익스텐드 여기까지 이렇게 늘리고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직선이 이렇게 짧게 하나가 있네요, 그죠? 이것도 자로 측정을, 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도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프셋 5 해서, 짧은 선을 이렇게 했고요. 얘를 익스텐드 해서, 일단 이렇게 늘려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필렛, 기본 필렛 3으로 해서요. 여기도 이렇게 필렛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요 거리를 자로 측정을 하셔야겠죠. 이 거리는 18이 나오네요. 그래서 절반, 오프셋 9 해서 양쪽으로 오프셋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트림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밑에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 구멍이 보이는데, 이 구멍이 여기 이제 저면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저면도에 보면 여기 코너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를
반 잘랐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온단면도를 했을 때, 여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일단,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오히려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면도에 봤을 때 여기는 코너에 구멍이 뚫린 거다. 그래서 물체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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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으면 반 잘랐을 때 여기가 구멍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자, 여기 조면도에 구멍의 위치가 코너라고 나와 있는 코너라고. 코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반 잘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자, 어쨌든 이 중심선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심선,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자로 측정을 해 보시면은요. 자, 이 거리는 7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프셋. 70의 절반 35.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선만 남겨두시고, 지금 얘네들, 자, 여기도 일단 잠깐 트림을 하죠. 자, 그리고 LEN D 해서 3 정도 해가지고, 자, 이 선들은 중심선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선 종류는 아직 안 바꿨지만, 선 길이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자 이제 구멍, 자이 구멍 부분을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자이 구멍 부분에 있어서 자 얘는 베어링이죠. 자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 치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베어링은 자, 자로 일단 이렇게 요거리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자로 측정을 했을 때, 자, 외경이, 바깥 지름이 지금 35가 되는 베어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베어링의 규격이 안 나오고 이렇게 그려지는 조립도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자, 이럴 때 일단 자로 한번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 외경이 35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안쪽, 자, 여기도 자로 그러면 한번 측정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35에, 자, 요 외경에 해당하는 그 지름이 자, 17이 되겠네요. 그럼 35하고 17이 되는 베어링을 규격집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규격집에서 베어링, 자, 깊은 홈볼 베어링이고요. 깊은 홈볼 베어링에서 바깥 지름이 35. 자, 큰 D가 35가 되는 베어링들이, 자, 여기가 있죠. 그리고 작은 D가 17이 되는, 뭐가, 자,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저기 베어링은 6003 베어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35의 절반, 자, 오프셋 17.5. 그래서, 자, 위아래. 자, 요 옆머비 자체는, 자, 이게 베어링의 옆너비가 아니죠. 자, 여기가 베어링의 옆너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로 측정을 했을 때, 자, 13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 오프셋 13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를 이제 트림을 해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모양
부분은 이렇게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도 좌로 측정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죠. 자, 여기 좌로 측정을 하면 자, 여기는 지름이 27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 오프셋 27의 절반 13.5만큼 위아래 오프셋 트림해서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요 규격이라는 거 알았죠? 자, R값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R값이 0.3이다. 자, 플랫 R값 0.3 대중으로 해서 자, 네 군데 다 자, 이렇게 플랫을 했고요. 자, 여기는 치수를 빠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드로잉 하자마자 자, 뭐 치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무조건 이렇게 하나를 일단 기입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까먹질 않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부품이 베어링이 이쪽에 이 구멍으로 잘 들어가게 하려면 그럼 여기가 살짝 벌려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 챔퍼를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해서 자, 이렇게 챔퍼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챔퍼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세로선 당연히 그려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위에도 나사가 있고요. 여기 양옆에도 이렇게 나사 구멍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나사 구멍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 중심선에서 이 중심선까지 좌로 측정을 해 보시고요. 자, 좌로 측정을 했을 때이 거리가 지름이 44가 되고요. 그래서 오프셋 절반 자, 22만큼 자, 한쪽으로만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 구멍을 그리면 되는 거겠죠. 자, 나사 구멍은요. 완전 나사부의 길이. 자, 여기서 여기. 자, 이걸 좌로 측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자, 나사의 지름. 나사 구멍의 지름도 측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나사 구멍의 지름이 좌로 측정을 했을 때 지금 4가 3이 나오고 있고요. 예, 완전 나사부의 길이는 8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프셋 3의 절반 1.5 해서 위아래 그다음 오프셋 8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트림으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프셋 지름이 3이니까 0.3만큼, 10분의 1만큼 안쪽으로 오프셋 하시고, 자, 오프셋 불완전 나사부, 자, 2나 3 오프셋 하시고, 자, 여기 선 3개를 익스텐드 한 다음에, 자, 여긴 트림 하시고요. 자, 라인에서 여기 120도 돼야 되니까, 자, 길이값 대충 주시고, 자, 각도는 여기 60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익스텐드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이제 30도 자, 길이값 대충 하고요. 각도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선을 밀어 하시고 자, 이 선은 중심선이죠. 자, 그래서 LEN 해서 양쪽 늘려놓고 자, 이제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꾸시고요. 자, 중심선 모양 제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LTS 명령 들어가서 자, 1대 있는 거0.3 정도 하시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나사 구멍의 모양에서 이 바깥선 자, 이쪽은 치수선으로 바꿔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야 나사 구멍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미러 해서
아래로도 밀어 하고요. 다시 한번 밀어 해서 자, 이렇게도 이제 미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에 나사 구멍. 자, 위에 나사 구멍이요. 자, 여기서 여기를 자로 또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거리가 자로 측정했을 때 25가 나왔고요. 25의 절반, 오프셋 12.5만큼. 자, 한쪽만 오프셋하고, 그 다음에 나사 구멍에, 자, 요 지름, 자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 나사구,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이 거리를 또 자로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름은 3이 되고요. 완전 나사부의 길이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프셋 3의 절반 1.5 그리고 오프셋 아래로 5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름이 3이니까 오프셋 0.3으로 해서 안쪽으로 오프셋하고 자, 불완전 나사부 길이 이만큼만 하고요. 자, 익스텐드. 그다음에 여긴 트림으로 제거하고, 자, 여기는 12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길이값 대충 주고 각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 익스텐드 하고요. 이쪽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자, 길이값 대충 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선 또한 중심선 바꾸시고 자, 중심선이니까 양쪽 늘려놓고요. 그리고 이선 자, 이선은 여기 치수선으로 옮기시면 될 거고요. 자, 얘를 이제 밀어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 자, 이렇게 밀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쭉 해봤는데 자, 어때요? 보시다시피 자, 여기 왼쪽과 자, 여기 오른쪽이 모양이 똑같죠? 자, 이럴 때는 자, 이 안쪽을 표현하는 물체의 안쪽을 표현하는 건 한쪽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한쪽은 물체 외형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쪽, 자, 이렇게 그려놨던 부분들을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트림 하고요. 자, 이쪽은 물체의 바깥 모양을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 익스텐드 해서 자, 이선. 자, 이선을 너무 작아서 익스텐드 하기가 힘드니까 직접 켜놓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익스텐드 하면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이 부분은 자, 여기도 원기둥 형태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저면도에서 우리가 자, 이 부분도 원통의 형태다라는 걸 자, 얘를 보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통과 원기둥과 원기둥이 서로 직각 형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럴 경우에 자 이쪽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자 스플라인을 그려줄 건데 자 현재 뭐 바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얘를 평면도 위에서 바라본 시점에 평면도로 먼저 그려놔야
그 이후에 요 스플라인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생각하시고. 자, 이제 중심선들. 자, 위로 해가지고 여기가 바깥의 모양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중심선들은 해당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됐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요선두 개도 중심선으로 바꾸시고 자, 얘네들도 중심선이죠. 자, 그런데 아까 조립도에서 구멍이 여기 뚫려 있었죠. 자, 근데 이게 반단면도에서는 보이는 구멍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구멍을 그리는데, 자, 이 부분만, 자, 이 부분을 이제 뜯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플라인 해가지고, 자, 직교 객체선의 끝이고요. F8번, F3번. 자, 이쪽에, 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뜯어낸다는 얘기예요. 코너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뜯어냈을 때 이제 이쪽에 구멍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멍의 그 지름을 측정을 했을 때 지름이 7이고요. 그래서 오프셋 자, 절반 3.5에서 양쪽으로 자, 얘네들은 외형선이 되는 거고요. 자, 트림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이제 해치가 들어갈 거고요. 자, 해치 설정 대각선 모양 축척은 보통 기기제도 도면에서 0.7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트림을 해서 스플라인 지우고 스플라인 포함 해치까지 자, 이 선들은 전부 치수선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잘라낸 부분이기 때문에 해치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치수선으로 해치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안쪽에 특히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클릭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해놓고, 자, 치수선 자체를 잠깐 숨겼다가 외형선으로 해치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해치를 외형선으로, 자, 이렇게 세 공간에 클릭을 해서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선 가려놨던 거 보이게 하고, 자, 이 해치 자체를 네, 치수선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네, 정면도 나왔고요. 우리 조립도에서 자, 여기 우측면도가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자, 이제 또 요만큼의 거리, 자로 측정을 했을 때, 자, 얘가 42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얘가 84로 했거든요. 그래서 얘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완전한 거리는 8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쨌든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로, 세로가. 자, 그래서 일단 동일한 위치에, 자, F3번, F8번 다 시키고, 외형선인 상태로, 자, 적당히,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아래쪽 세로 길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오고요. 자, 그리고 자, 오프셋 84의 절반 42만큼 자,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제일 높은 위치 여기니까 여기까지 익스텐드 하고 요선 기준으로 이쪽은 트림 자,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려면 좀 가까이 갖다 놓는 게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선이 오고, 자, 여기 이제 원통, 원기둥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름 56으로, 자, 거리 56으로 했기 때문에, 저 오프셋 56의 절반, 28만큼, 자, 이렇게 오프셋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을 우리가 8로 했죠. 그러니까 자르기 자르기를 해서 알값 8로 해서 여기 8로 오프셋 필렛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일단 트림을 하고 자, 그리고 위에 자, 여기가 이제 지름이 32였어요. 자, 32의 절반 오프셋 자, 16 해서 자, 이쪽에 이제 정리해 보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계속해서 자, 이런 부분에 이제 플랫을 자르기는 자르지 않기로 해서 알값 3으로 해서 기본 플랫이죠. 기본 플랫 3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는 트림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 자, 플랫 자르기 자르기로 해서 이렇게 플랫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자, 여기는 이제 원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와서요. 자, 여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교차점에서 서클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얘는 자, 중심선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을 남겼고요. 자, LN에서 얘네 중심선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빼주시고 특히 자, 요 중심선은 한 번씩 더 클릭해서 좀더 길게 해놓고요. 자, 이 중심선은 여기 대칭 표시를 양끝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라인에서 자, 이 대칭 표시 이 선의 길이는 중요치 않아요.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LEN 퍼센트로 자, 200. 자, 두 배로 해서 이쪽으로 늘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프셋 1에서 이렇게 오프셋을 하시고 자, 이 대칭 표시를 자, 미러 해서 자, 세로 중심선의 중간점에서 이렇게 미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히 아래로 이렇게 미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중심선 얘를 카피를 해서 자, 기준점 여기 찍어서 여기 찍으면 자, 이렇게 카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라인에서 이 중심선 여기로 와서 이렇게 그려서 자, 이원 자체는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계속해서 라인에서 이제 이 구멍이 보이겠죠? 저희 챔퍼는 이 측면에 구멍 그릴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이 두 군데 와서 자, 서클에서 원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주면 되고요. 자, 트림에서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 보여주는 모양 자체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 나사 구멍 자, 나사 구멍이 지름이 3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름 3으로 원을 그려놓고 자, 오프셋 자, 0.3만큼 안으로 오프셋 하고요. 자, 바깥선이 치수선 빨간색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자, 이 나사 구멍은, 자, 4개예요. 자, 조립도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위아래 대칭 형태로 있다라는 건, 자, 구멍이 4개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카피를 하셔도 되고, 자, 어레이를 하셔도 되는데, 자, 카피가 좀더 지금 여기서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카피하고요. 자, 그리고 절반만 남아야 되는 곳은 자, 트림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완전한 모양으로 남아 있는 나사 구멍의 측면은 라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3, 4분면 방향을 요 치수선을 트림을 해 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되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이 판이 이쪽 거리하고 이쪽 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심선의 위치도 동일하기 때문에 중심선 카피해서 여기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클릭해서 카피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측면도까지 완성이 됐고 자, 계속해서 이제 위에서 바라본 시점, 라인에서요. 여기 끝점에서 직교 켜진 상태로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위에 공간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이동 좀 시켜서요. 이렇게 놓고, 계속해서 이쪽 끝에서도 위로 직교 켜져 있는 상태로 선 올리시고, 이렇게
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적을 하고, 지금 여기가 84였고, 자, 여기도 절반 40이었죠. 동일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부스 절반만 그릴 거예요. 42.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원래 삼각법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 포인트에서, 자, X라인 45도로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자, 요 45도 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딱 일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 45도 선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끝까지 작업하는 데 이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여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원기둥 얘네가 이렇게인데 얘가 원통 형태니까 지름이 54였죠. 절반은 오프셋 27이에요. 이렇게 오프셋 27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플랫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얘는 절반 나누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LN에서 양쪽 늘리는데, 얘 역시도 양쪽에 대칭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두 번씩 클릭해서 뺐고요. 그 다음 이제 위에서 바라본 시점, 자 여기 원이 이제 그려져야 되겠죠. 얘가 원통 형태라고 했죠. 자, 여기서 서클에서 자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 이렇게 되고요. 프레임을 깼고, 자 그럼 이원 기준으로 이쪽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끊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도 중심선이니까 조금 밖으로 빼고요. 자, 이제 얘네 아예 중심선으로 바꿔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위에서 계속 바라봤을 때, 자, 여기도 자, 원의 형태로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구멍도 보이겠죠? 자, 구멍도 자, 이렇게 작업하고, 자. 이 구멍 작업하면서 여기 챔퍼 안 했네요. 자, 여기도 그러면 챔퍼 해서, 자,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해서 일로 챔퍼, 기본 챔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라인에서 여기 이렇게 선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해서요. 자, 해치 자체도, 자, 이렇게 트림이 돼요. 그래서, 높은 버전, 2012 버전, 2013 버전 이상부터 해치도 이렇게 트림 되고요. 자, 계속해서 트림해서 여기 지우고, 자, 여기까지 구멍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사 구멍에 해당하는 중심선, 자, 이렇게 중심선 바꾸시고, 자, 여기도 나사 구멍이 자, 똑같이 지름이 3이었죠. 그리고 오프셋 10분의 1만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바깥쪽 선 치수 선이었고요. 카피해서 자, 사이즈가 자, 이쪽이랑 동일하니까 자, 얘를 카피해서 자, 완전한 모양의 구멍은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절반 지워져야 되는 애들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모양도 자, 얘도 자, 기준점을 여기를 잡아서 자,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이 중심선 모양 자체를 밀어 해서 이렇게 모양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코너 부분이 이제 구멍이 들어가죠.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자, 8이었죠. 여기서 여기가, 여기는 7이네요. 여기는 7이죠. 자, 마찬가지. 자, 여기서 여기도, 자, 7이죠. 자, 그래서,
얘를 바로 필렛을 해서 자르기 자르기로 하고 알값 7로 해서요. 여기를 이렇게 플랫을 하시면 되고, 자, 원의 지름도 7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름 7짜리.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네 중심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중심선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자, 모양, 중심선 모양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ln에서 d 해서, 중심선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중심선이요? 아까 0.3 했는데, 자, 0.2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자, 0.2로 바꿨고요. 자, 아까 정면도에서 이쪽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스플라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자, 이제 평면으로 그려놨으면, 자, 이, 위에서 바라본 이 원통 모양이, 자, 요 원통 여기서 이렇게 끊기죠.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직교로 선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은, 자, 라인에서, 자, 여기 필렛 3으로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 가는 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플라인을 자, 외형선으로 여기 끝점. 자, 그리고 여기 교차점. 그리고 여기 끝점. 자, 이렇게 스플라인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먼저 그려져야, 자, 그래, 이렇게 스플라인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체 모양은 다 그렸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품번을 카피를 해서, 자, 일단 이 본체 위쪽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치수 기입, 뭐, 표면고칠기, 그 다음에 기하 공차 입력은 다른 개체들을 모두 다 그린 다음에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체까지 본체 드로잉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아니면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바로 치수하고 뭐 기하 공차 이런 기타 치수 및 공차 부분을 바로 이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본인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 본체 드로잉 하는 것까지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부품 드로잉 하고 그러고 나서 치수 기입을 나중에 이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뭐 실전 도면에서는 바로 부품 그린 다음에 이각뭐각 품번에 해당하는 부품 그린 다음에 바로바로 치수 및 공차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도면 지금 드로잉 하는 거, 이 변신 구동 장치, 자, 이 부분을 작업을 할 때는 자, 일단 개체부터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치수 및 공차를 마지막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체까지 그리는 거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다음 부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